홍준희 뉴스 전용식입니다. 예, 그러니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코로나 19로 정신없는 요즘, 국내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일명 AI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는 듯해서 홍주희 뉴스에서 특별히 AI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6일이죠. 전북 정읍에서 첫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국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는 총 37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그 위험성이 최고조에 자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2월 29일 경기 여주, 평택, 고양, 또 30일에는 전북 익산, 충남 논산, 그리고 전남 곡성, 경기 김포 등그 양일간 육용 오리 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으니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충남에서는 12월 26일이죠. 예산군 고덕면 소재의 그 종계 사육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사 환축 H5형이 발생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2009년 저병원성 AI 발생 이후 11년 만에 처음 발생했는데요. 인근의 그 축산군이라고 할수 있는 홍성군까지 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016년에서 2017년이죠. 2017년 4월까지 모두 64건의 AI가 발생했는데, 이때 740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악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산발적이면서도 전국 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라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예산에 해당 농가는 이 축사 5동에서 육용 종계 3만 4,700 마리를 사육 중이라고 합니다. 이 농가로부터 10km 이내에는 549 농가에서 259만 마리, 또 3km 이내에는 2개 농가 14만 8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역시 AI가 발생한 농장에 사육 중인 닭들은 모두 살처분했고 또할 예정이며, 역시 그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예방적 차원에서 3km 내 가금류도 살처분 될 것입니다. 25일 그 천안의 한 종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AI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돈의 세 번째 의심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그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그 특정 시군의 그 가금 농장에서 집중 발생하던 16년, 17년과는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생 농장 간그 수평 전파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방역 당국은 강화된 검사, 예찰 시스템으로 조기에 발생 농가를 발견하고 반경 3km 내 가금에 대해 실시하는 선제적인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 산발적인 발생은 철새로 인해 그 전국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개별 농장의 방역 허점을 뚫고 유입돼서 나타났을 개연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실제 발생 농장의 그 현장 역학 조사에서도 농장의 그 소독이나 방역 시설 미비, 또 농장 관계자의 방역 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그 발견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주요 위반 사항을 한번 살펴보죠.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농장 주변 생석회를 미도포한다든지, 또 농장 출입 차량, 또 사람 소독을 안 한다든지, 또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를 미실시한다는 거, 또 울타리와 방조망, 또 CCTV를 미설치했다든지, 가금류를 방사사육한다든지, 또 죽거나 병든 가축 미신고 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가금류 농장에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써야 할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황 여기까지 이제 현황을 봤고요. 이제 좀 넓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 그뭐 유럽, 일본에서도 국내와 같은 타입이죠. H5N8형의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2000년 들어 한 111배 증가했다고 하고, 또 일본은 43개 현 중에서 13개 현의 그 가금 농장에서 32건이 발생하고, 오리 사육이 거의 없이 모두 닭에서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산란개 18건, 육개 14건. 이렇듯 그 국내 야생 조류, 철새 포함해서요, 국내 야생 조류에서의 그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도 12월 들어서 급증하고 있고, 또 고병원성 항원의 경우 16년보다 많은 수가 검출되고 있고, 또 검출 지역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금 농장에서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이 전염 원인을 야생 철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생 철새가 농장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가축 이동이 제한되는 앞으로 3주간, 이때가 AA 확산을 막을 골드 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방역에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과거 4차례의 팬데믹을 일으켰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지요. 멀리 가보면은
100년, 그죠? 1918년 스페인 독감, 또 1957년 아시아 독감, 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상당했었죠.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예, 이때는 2009년 4월에 시작해서 2010년 8월까지 전 세계 208개국 이상 국가에서 약 18,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욕적인 것은 빠르게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고 또 그러면서 높은 병원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는 않으나 그 감염된 새와 직접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감염과 확진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말씀들을 하시죠. 코로나19 이후에 다음 팬데믹이 온다면 그건 아마 조류 인플루엔자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부 등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가장 위험성이 높은 전염병으로 꼽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에 미국 농림부에 그 초비상이 걸렸었죠. 왜냐하면 미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4천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뭐 조류 인플루엔자가 강 건너 불구경이었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들이 태평양을 건너 올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에서 출발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상륙했죠. 어떻게 태평양을 건넜을지 참,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미식품식량농업기구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진 첫 번째 원인을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공장형의 일반 양계장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은 A4 용지보다 좁은 0.05 평방미터에 불과하고 또 이 달걀을 많이 낳게 하려고 밤에도 전등을 켭니다.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니 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곳에서 잠도 못 자고 알만 낳아야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닭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밀집 사육 상황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그 최적이고 게다가 닭이나 오리의 바이러스 저항력은 바닥인 상황이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하시죠. 자연 상태에서 동물과 바이러스는 서로 싸우면서 함께 진화하는 건데 지금의 사육 방식은 닭한테 바이러스 저항성을 줄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공장식 사육 방식 방법을 과거의 뒷마당이나 닭장으로 돌아가기는 결코 쉽지 않죠. 양계 산업이 지구촌에서 소요되는 단백질의 한 20%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고
솔직히 이게 이것 때문이죠. 뭐 면적당 최고 생산 효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예, 제가 뭐 걱정해봐야 뭐 아무 소용 없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채소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조류 인플루엔자 변종에 대항할 저항 유전자를 자연적으로 생길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금의 상황에서 그죠? 공장식 사육, 농장의 밀집, 초기 대응 미숙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류인플루엔자는 점점 더 독한 놈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과 연구진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H나 N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변형된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이나 오리 그리고 인간을 공격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시간이 있을까? 시간은 당연히 없죠. 이러할 때 방비책은 있을까요? 네, 홍준희 뉴스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천연두와 달리 그 수많은 철새나 닭, 오리, 돼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박멸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 바이러스 폭풍 의저자 네이선 울프는 인류 최후 이적은 바이러스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를 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편성한 홍주희 뉴스 그러니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